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일선 시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곡성군에서는 미리 농촌에서 살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이 조성돼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004년 폐교된 옛 곡성 오곡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건물 대신 20개 동의 숙소와 각종 교육시설장이 들어섰습니다. 1인 가구와 3인 가족 등 최대 30명이 머무를 수 있도록 샤워실과 식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곡성 스테이션 1928 명칭은 옛 오곡초등학교 설립일에서 따왔습니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명실상부한 곡성의 교육, 체험, 문화가 어우러지는 체류형 복합 공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AB 귀농인들은 스테이션 1928에서 최대 1년 동안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목공예와 하우스 건축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숲놀이학교와 아토피 치유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도심보다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부족한 편의시설 등 농촌 지역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많이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체류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곡성군은 오는 8월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정자를 우선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곡성군을 기점으로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 사업을 일선 시군에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일선 시군들의 체류형 거점 도시 사업이 인구 소멸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